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 회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.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조 회장의 횡령 배임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한국타이어 본사, 계열사 및 관계인들의 주거지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이번 압수수색은 조 회장이 회사 돈으로 개인 차량을 구매하는 등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을 포착해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와 계좌 추적 등을 통해 횡령 배임 규모와 함께 자금의 용처 등을 살펴볼 계획입니다. 또한 이 사건과 별개로 검찰은 한국타이어의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도 수사하고 있습니다.